네,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가가 바닥권역부터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올라오면서 이슈가 됐던 것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글리 슈즈가 되겠죠. 어글리 슈즈. 그 휠라 코리아의 어글리 슈즈 요게 많이 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매고가 좀 많이 늘었던 건 사실이에요. 판매 매출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타이틀리스트, 타이틀리스트. 우리가 골프채 중에서 타이틀리스트는 조금 고가입니다. 이 타이틀리스트가 또 예민해요. 초보들 조금 다루기 힘든 채인데, 이런 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타이틀리스트가 이 휠라 코리아 안에 자회사로 브랜드로 등록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에 따른 골프 인구에 대한 증가로 주가가 또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올랐었고요.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런 포인트를 본다면, 꾸준하게 이제 수렴 구간이 하방에서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약 1년 반 동안 지금 주가를 최소 15,000원 정도부터 이제 87,000원대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시세를 엄청나게 뽑아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조정 파동이 지금 들어와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꾸준히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글리 슈즈라든지 아니면 타이틀리스트라든지 그런 주가를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 없어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꾸준히 잔존을 하는데 주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자, 올라왔을 때 이런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이 하나의 변곡점인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자리들이 변곡이 되는 거죠. 그런 변곡점에서도 하방으로 내려와 있죠. 좀 쉬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그 하방이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요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죠. 그 자리가 한 44,000원대, 45,000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87,900원에서 50% 정도 빠지면 4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43,000원대까지 빠지는 건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한번 반등을 이미 붙였잖아요. 40% 정도 빠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 반등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을 또다시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때좀 어렵고요. 오히려 하방을 좀 더,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오히려 하방을 좀더 열어가지고 여기까지 뺐다가 한번 올리면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한 45,000원 밴드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보자. 대신에 이 이후에는 다시 한번더 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